둥글로그 일단 오빠 저거 버리거나 팔거나 뭐 둘 중에 하는데 일단은 중앙에 넣어두자. 그래서 고민하자. 근데 이불류는 그냥 버리는 게 맞을 것 같거든.
순간조차 지울지. 피멍이야. 눈부셔. 이거지 다운라이트. 응. 근데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. 주 백색, 주 광색. 전구색 이렇게 하면 나 모르는데 헷갈리는데. 주 백색은 말 그대로 4,500W야? 아 4,500이야? 4,500K? 6,500. 6,500? 4,500이랑 6,500 두 개랑 나머지 4,500. 주 광색이 이제 그 오렌지색. 전구색이 오렌지색. 썩은 색이고. 전구색이 전구색이라도 오렌지 오렌지색. 전구색이 따로 있고 주황색이 따로 있잖아. 똑같은 색이야. 왜 똑같은 색이야? 미묘하게 달라. 3,000이랑 4,500의 차이인 건데. 생각보다 엄청 다를 텐데. 일단 물어봐야 되겠다. 네,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외경 한 11cm가 될 것 같고 사공 사이즈가 8.5cm가 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거 혹시 몇 인치짜리 하나 혹시 아시나요? 8.5cm? 네. 이거요? 네. 이 사이즈 아닌가요?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가 아니라서. 11 되고 네. 바깥쪽이 8.5 되네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주백색이 제일 밝은 거잖아. 주백색 두 개, 나머지는 주광색. 아 그래? 응. 오케이.
같아. 너의 아지트였잖아. 새로운 냄새 때문에. 냄새가 네 냄새가 아니야? 아, 그게 좋아?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, 우리가. 그러니까 우리가 비싸한데 사는데 오빠 그냥 놓칠 수 있네? 기다릴래? 내가 좀 찾아갈 거야. 여쭤봐. 저기? 청년시장 옆에. 시포지티 옆에. 저 혹시 여기 미싱 쪽 어디예요? 미싱 해주는데요? 네네네. 여기서? 이제 노란 간판 보이죠? 여기 우측에 아, 예. 쭉 가세요. 그럼 아, 그건 미싱이죠. 아, 감사합니다. 두개지가 얘가 4m 나비주름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 장에 2만원씩 줘야 돼요. 비싼데 하지만 길이가 맞추는 것보단 낫지. 응. 길이가 그, 그것도 그렇게 하고 이거 3만원 이거 4만원 이게 예. 만들어진 거는 하기가 더 힘들어요. 아, 얘도 똑같아요. 얘도 뜯고 한단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딱 쓸 사이즈를 딱 적어왔어. 우리가 딱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주면 되는데. 네. 아까 이거 18.5cm 얘도 이것도 똑같이 네네네
얘도 두, 얘 한 폭인가? 얘 두 폭이. 얘도. 얘가 조금 더 작거든요? 얘도 두 폭이네. 얘도 두 폭이네. 얘도 18.5cm만 줄여주면 돼요. 네, 맞아요. 18cm 정도 줄여주시면 돼요. 기장은 이제 하나 채보고 다 하면 되네. 뭐 할인해주시나요? 다 잘라갖고 그냥 이렇게. 아니, 만들어진 거는 계단하기가 좀 힘들다니까. 아, 그래요? 그럼 이것도 3만원, 그러면 이거 다 하려면 10만원 잡아야 돼요. 네,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? 어, 언제까지 돼요? 언제까지? 월요일에 와도 돼요? 아니면 이따 오후에 올래요? 어, 이따 오후에, 이따 오후. 오후에, 예. 오후에 한 3시 정도 오실 거예요? 어, 좋아요. 네. 그럼 오후에 한 3시 정도 오실 거예요? 빨리 되세요? 아니, 전문가들 월요일 날 오면 좋긴 한데. 아, 월요일 날, 오늘 오후가 낫잖아. 네, 월요일 날, 예, 네, 오늘 오후에. 네. 아, 18.5cm만 뿌려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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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, 그 혹시 천을 사다가 커튼 만드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? 천을 사다가 만들어도 네. 저렇게 뭐 길고 저런 거는 15,000원 뭐 이런 거. 아, 15,000원이요? 왜냐면 제가 만들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물어봐달라 그래가지고 그럼 천가, 천을 떼가지고 일로 오면 네. 되는 거예요? 그럼 막 아일렛 그거 아일렛은 별도 부자재도 갖고 와야 되는 거죠? 예. 아, 갖고 오면 만들어주세요? 예. 아일렛은 안 가져와야 돼요. 뚫는 데가 아, 따로 뚫는 데가 따로 있어요?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너무 지하주차장 연결 통로. 아까 지하주차장 그런 거 봤어. 가자, 빨리 가자. 호텔 저기 비싸. 그러게. 비싸네. 글로그